What is a fact beyond all doubt? Is that we share an ancestor with every species of animal and plant on the planet. 아, planet. 동사를 봅시다. 제일 먼저 여기 동사. is가 동사고요. 그런 다음에 is. 다시 한번 동사. 그런 다음에 share. 동사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거는 없어요. 동사가 지금 세 개니까 접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어디예요? 여기 what 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what부터 어디까지? what부터 가로를 묶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that부터 가로를 묶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조금 더 단순하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beyond all doubt 라고 하는 것은 가로 묶어주시면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with every species of animal and plant on the planet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share 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with 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죠. share A with B.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나머지는 그럼 뭐 다 간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어떤 문법을 먼저 보고 싶냐면 여기서 what이라는 단어에다가 일단 별표를 쳐놔야 되죠. what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what을 보자마자 아 뒷문장? 뒷문장. 항상 뒷문장 먼저. 뒤를 보니까 여기 지금 뭐가 빠졌어? 주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 빠져있죠. 맞습니까? 그 앞에 명사가 없죠. 그러면서 누구 자리야? 동사의 왼쪽이 전체가 주어, 즉 명사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what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what이 나면 항상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자기 자신 명사다. 이걸 꼭 따져줘야 된다 라고 했었잖아. 지금 보니까 beyond all doubt, 모든 의심을 넘어선 어떤 사실, 무엇이 사실인가? 의심을 넘어서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은 is that we share an ancestor. 우리가 우리 선조들과 공유하는 거죠. With every species of animal and plant on the planet. 이 행성,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에 있는 모든 동, 식물의 모든 종들과 우리 조상이 공유하는 것,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든 의심을 넘어선 사실이 무엇인가?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예요? 이거죠. 이거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오케이?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거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모든 종의 동물, 식물과 공유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share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ancestor를요. 오케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우리의 조상이 똑같다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과 우리의 조상이 똑같다고요. 오케이? 동일한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we know this because some genes are recognizably the same genes in all living creatures, including animals, plants, and bacteria. 동사 두 개, 접사는요, because. because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this에 비춰주시고요. 이 this가 뭘 말하는 거야?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요거. We share an ancestor with blah blah 요걸 this라고 받아준 거죠. 됐습니까? 우리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조상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Some genes, 몇몇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are recognizably the same genes. 어떤 유전자들이 딱 눈치 찰 만큼 recognizably 눈치를 찰 수 있을 만큼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In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속에서 어떤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이죠. Including animals, plants, and bacteria.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랑 뭐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랑 뭐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랑 아니면 뭐 어떤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랑 어떤 유전자는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물론 100% 일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100이라면 소나무랑은 한 1.5만큼이라도 돼지랑은 뭐 70만큼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럼 똑같은 유전자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쭉 따라 올라가면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천문양이 뒤에
And above all 이런 표현들을 밑줄 쳐놔야겠죠. Above all이 뭐예요? 모든 것 위에. Above가 뭐뭐 위에잖아. 모든 것 위에. 우선. 같은 말 뭐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First of all. First of all 가장 우선적으로. The genetic code. The dictionary by which all genes are translated is the same across all living creatures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이렇게 나오죠. 동사가 지금 3개 나왔습니다. 접산 2개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by which, 잠깐만 by which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온 거죠. by which translate. 그런 다음에 여기 tha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것이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특히나 이 부분은 따로 밑줄 쳐놓으세요.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밑줄 쳐놓으세요. 잠시 후 설명할게요. 자, 문장 간단히 봅시다. 무엇보다도 말이야. 지네틱 코드, 그 유전 코드가 있거든. 그 유전 코드가 뭐냐면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그 유전적 코드, 지네틱 코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사전 같은 거야. 사전. 어떤 사전이냐면 by which all genes are translated. 모든 유전자가 해석되어지는 사전. in 지네틱 코드가 is the same. 똑같거든. across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서 똑같거든요. 됐어요?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봐봐. 여기 있는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by which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by which.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요 딕셔너리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요거를 쪼개보세요. 문장을 쪼개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쪼개냐면 일단 the dictionary. dictionary 요거 하나. 오케이? 왜냐면 앞에 그냥 더 딕셔너리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더 딕셔너리 플러스 요거랑 또 하나 뭐 어떤 문장이냐면 all genes 모든 유전자들이 are translated 번역되어집니다 by the dictionary. 맞아요. 그 사전을 통해서 사전으로 인해서 번역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야? The dictionary라는 부분과 the dictionary라는 부분이 공통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뭐가 사라져? The dictionary 사라지고요. 위치가 되는 거지. 위치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아, 전치사 혼자 있기 외롭습니다. 그래서 by 위치라는 형태가 앞에 나간다고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 옆에다 표기할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봤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봤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어떤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아 뒷문장을 봤을 때 뒷문장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빠진 명사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었던 거잖아. 어차피 같이 튀어나와 있으니 빠진 명사 있다 없다? 빠진 명사는 없다. 뒷문장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됐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 해봐야 돼. 근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그때 전치사를 뭘 써야 됩니까? 전치사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전치사를 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여기에 전치사 이렇게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명사가 뭐가 돼? 얘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 명사 선행사를 그 관계 대명사 자리에 넣어보세요. 그럼 어떤 전체를 써야 될지가 나와요. 오케이? 그 사전 안에서 해석하는 거야? 사전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야? 사전을 위해서 해석하는 거야? 사전에게 해석하는 거야? 다 말이 안 돼요. 사전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의 위치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전치사를 못 쓸지 알 수 있다.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또 하나 어려운 게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분명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쪽에 빠진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분명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지. 해부가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전치사 애시 혼자 나와 있네? 여기 뒤에도 명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해 되세요? 어떤 의도인지? 근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수동태예요.
오케이? BPP 수동태라고. 수동태인데 목적은 당연히 없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원래 문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문장을 하나만 써드릴게요. 이에 대한 원래 문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All a living creatures.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have been looked at. 이렇게 썼던 거야. 원래 문장이. 이해됩니까?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관찰되어져 왔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원래 문장은 뭐였어? 더 원래 문장은 우리는 여기다가 by 어스가 없잖아. 수동태인데 by 명사가 없단 말이야. 왜? 똑같으니까 뭐 불필요하니까 생략한 거지. 그 we를 넣어준 거야. 일반인 주어 넣어준 거야. 오케이? We have looked at the living creatures. 이렇게 쓴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관찰해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민 됐어? 어떤 건지? 그럼 봐봐.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That 한 다음에 we have looked at.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That we have looked at. 우리가 쭉 관찰해왔었던 모든 생명체들에게서 동등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저 길가에 펴있는 저 민들레와 내가 조상이 같을 수도 있더라.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오케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떤 말인지? 여기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부분의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장들은 암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것들은 암기해 주시고 서술형 대비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암기하세요. 좀 더 갑시다. 아 잠깐만 하나 빼먹었다. 요거 해야 돼요. 꼭 요거 어떤 거냐면 요 부분 all genes 요거 비춰주세요. all genes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all이란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뒤에 동사의 수가 결정되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이 뒤에 난 genes 얘가 복수가 되니까 동사도 마찬가지로 복수형 동사를 써주는 거라고요. 됐죠? 이런 깨알 같은 문법들 다 기억하세요. 한번 봐봐. 지금 요 한 문장 안에 문법이 엄청나게 여러 개가 나와요. 알죠? 이런 문장들은 따로 암기를 해라.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내가 해석해 주는 거 말고 너희 직접 해석을 손으로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거랑 직접 내가 써보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써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갑시다. We are all cousins. 우리는 모두 사촌입니다. 나라면 이 지문 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를 내세요 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Cousins. 우리 모두 친척이에요. 친척이 무슨 뜻이야? 그 친척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친척이에요. 이런 거죠. Your family tree includes not just obvious cousins like chimpanzees and monkeys, but also mice, buffaloes, iguana, snail, 달팽이, 민들레, dandelions, golden eagles, mushroom. 버섯이죠? Whales and bacteria. 코로나? 아무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코로나랑 우리도 저 끝까지 올라가면 똑같죠? 유기질. 이런 면에서 끄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 너무 좀 그렇다. 자, 당신의 가족계가 그 패밀리 트리 있잖아요. 그 이게 나무 트리를 그려내잖아. 그죠? 가계도라고 하죠. 당신의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요. not 동그라미 칩시다. not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디 동그라미 칠까? but, also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됐죠? 원래 이제 only가 들어가면 딱 좋은데 not only, but also의 형태가 되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just obvious cousin. 아주 명백한 친척들 있잖아.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침팬지, 오랑우탄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 얼굴 거울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걔네들 있잖아. obvious cousins 말고 모두 있어? 버덜소, 막 쥐새끼, 블라블라블라 이런 애들. 정답 봐봐. 내가 그냥 그런 애들이라고 넘어갔잖아. 내가 항상 말했잖아. 하나, 둘, 세 개 이상 나보다 열 거다. 오케이? 명백해 보이지 않는.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민이 보면서 너는 덴덜라이온 뭐 이런 생각 하지 않 민들레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공유하고 있다고요. 다음 갑시다. All are our cousins. 모두가 우리의 친척입니다. 친척이란 표현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거 All are 이걸 봐야겠죠. 기억납니까? All이란 단어가 명사랑 결합을 하면 그 명사에 따라 수가 결정된다고 했고요. All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나오면 이 All이란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는지 사물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All이란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게 되면 무조건 복수로 받게 되고요. All이란 단어가 사물을 나타내게 되면 얘는 단수로 취급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됐습니까? All are. 모든 사람들은 친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가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친척이에요. Every last one of them. Isn't that a far from wonderful thought than any myth? 자, 봅시다. 아, 여기까지 끝이구나. Every last one of them. 마지막 하나까지도요. 마지막 하나까지요. Every last one of them. 여기는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의 명사 구르다. 마지막 하나까지도 모두 다 친척이라고요. 오케이? 뒤에 Isn't that a far more wonderful thought than any myth? 자, 얘가 동사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Far more wonderful thought. 여기 far more wonderful thought 이렇게 나왔잖아. 이 far 왜 나오는지 아시죠? 오케이? 강조. 훨씬 더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Than any myth.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케이? 우리가 코로나랑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놀라운 거죠. 오케이? 이것도 깨알 같은 문법인데요. 얘 어쨌거나 지금 비교급인 거 아시겠어요? 비교급. 그리고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거 뭔지 아시죠? 최상급 표현이잖아. 맞아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라고 하면 최상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오케이? 부정명령으로 물어보는 것은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죠. 정말 놀랍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죠? 이해갑시다.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is that we know for certain it is literally true. 자, 동사를 봅시다. 제일 먼저 여기 is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no 동사가 되고요. 다음에 is 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현 동사가 지금 세 개입니다. 접사가 두 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that이란 단어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we know 주어 동사인데 it is 주어 동사잖아요. for certain은 가로 묶어주세요. 확실히 certainly 정도가 되는 거죠. we know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we know that.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It is literally true. 이것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죠. 오케이?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봐봐. 글 전체를 쭉 봤는데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장은 없어요. 그럼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글의 제목을 써봐. 요지를 써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쓸까요? 가장 빈번하게 나온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필자의 주장이 나오면 글 정답으로 쓰시면 되죠. 주장이나 요지나 제목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의 제목을 써라, 주장을 써라, 주장은 없으니까 요지를 써라 이렇게 말하면 가장 빈번하게 나온 표현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share same genes,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너희가 뭐까지 해보는 거냐면 이건 내신 대비잖아. 이거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라면 풀고 정답 끝 넘어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건 내신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뭐 해야 되냐면 다 한 다음에 해석을 써보셔야 돼요. 실제로 되게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해석 써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요약문까지 만들어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나름대로 그걸 한글로 쓰건 영어로 쓰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왜냐하면 나중에 내신에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모의고사 볼 때,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빈칸, 순서 위치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 내신에서는 이게 되게 쉬워요. 빈칸도 되게 쉽고요. 순서나 위치도 되게 쉬워요. 내신에서는. 왜냐하면 봤던 지문이야. 여기 뭐 들어간 다 알아. 잘 안 틀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빈칸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순서나 위치는 조금 나와요. 오히려. 근데 그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자, 이 지문 가지고
내가 요양문 만들 건데 40번 문제 있잖아. 요양 만들 건데 자 빈칸 채워봐. 이런 게 어려워요. 내용을 요약해봐. 정리해봐.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직접 써봐야 돼요. 너희가 직접 나름의 표현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재들도 보면 밑에 부분에 여백이 조금 있잖아요. 공간이 조금 있잖아. 그런 부분에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다가 너희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시고 써보시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갑시다. Some people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whereas others may never have heard of it. 자, 동사. Maybe. 그런 다음에 여기 may never have heard of it. 여기 이만큼이 동사가 되는 거죠. 되긴 해.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접속사 몇 개? 한 개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여기 where as라는 표현이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where as 문뜻이에요. while가 동의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on the verge of 이런 거죠. 아마 너희가 나 이 단어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 verge 정도에만 밑줄을 쳤겠죠. 그죠? verge가 뭐예요? 귀퉁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가장자리란 뜻이라고요. 오케이? on the verge of 가장자리에 있어요. 이 가장자리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다.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다. 쭉 걸어가다가 가장자리에 있어요? 곧 떨어지려는 거죠.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Some people 어떤 사람은요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어떤 상품을 이제 막 구매하려는 찰나입니다.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누군가는 이걸 막 사. 어떤 사람 못 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전이랬다. 오늘 아침인가? 여기 봤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되게 싸게 판다는 거야. 원래 100만 원 훨씬 넘잖아요. 이거를 90 얼마에 판다라는 걸 내가 봤어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나오다. 내가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채널에 떴어. 만약에 내가 아이패드가 없었으면 아싸! 바로 구매를 했겠죠. 난 그걸 봤으니까. 나는 팍 구매를 하려고요. 너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넌 몰랐잖아요. 살 리가 없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는 거라고요. 결국 차이가 뭐예요? 나는 이제 막 구매를 하려는 찰나였고 너희는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뭔 차이예요? 그 정보를 접했냐 접하지 못했냐. 정보량의 차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문장을 딱 읽고 나서 이 생각해야 돼요. 영어 문장을 한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갑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잠깐만 깨알 같은 문법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May never have heard of it.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를 쓴 거죠. 됐어요? 조동사 have pp라고 하면 이전 사건이죠. 그 전에 들어봤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it은 뭐가 돼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the produc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너희 이거 기억나요? 여기에서 얘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 기억나시죠? 얘 원. 얘 뭐라 그래요? 다른 애. another. another. 얘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얘가 another라 그랬고요. 얘는 another. 얘 또 다른 애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얘가 yet another입니다. 이런 애를 yet another라고 말을 해. 오케이? 그런데 얘 뭐라 그래요? 다른 애들이죠.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others. 얘가 others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요? 여전히 others죠. 얘네들도 others잖아. 오케이? 얘네들 뭐잖아. 그래서 얘가 still others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애들 이렇게요. 아직도 다른 애들. 오케이? still others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애는 the ot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됐죠? still others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오케이? still이라는 단어, still이 왜 붙었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런 애들이 still others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케이? 왜? 여기서 others라고 썼으니까 이 others를 받아서 still others라고 받아주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요. may have 동사입니다. may have an interest in the product but do not have any money. do not have any money. while others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but are not yet interested. 됐습니까?
동사가 지금 4개나 나왔어요. 접사는 3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요, 블라블라블라 여기 but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되겠죠. 됐죠? 뒤에 보니까 여기서 while 이렇게 나왔죠. while 오케이? 그런 다음에 but 이렇게 나왔다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while이란 단어가 뭐랑 똑같다? 여기서의 where as란 단어랑 while이란 단어랑 똑같은 거죠.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됐죠? 문장을 보니까 still other, 또 다른 사람들은 may have an interest in the product. 그 상품에 관심이 많아. 관심이 되게 많아요. But 그러나 do not have any money. 돈이 없네. 구매할 수 없죠. 반면에 other,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aware of. 이거 내가 일부러 be aware of를 한 번에 묶었습니다. 왜? be aware of가 뭐뭐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알다. 그 상품을 알고 있어요. 들어본 거죠. 그 상품 알아. 하지만 are not yet interested. 관심은 없어요.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뒤에 나옵니다. Others might be interested, but do not at present have. 이렇게 써도 됩니까? At present 가로 놓고 보세요.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and supports. 됐습니까? 자, 또 보니까 접속사는 다시 한번 bu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은 있을지 몰라요. 관심은 있을지도 모르는데 at present,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have a need, 필요성이 없어요. Do no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그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당장은 느끼지 않아요. 아까 나 같은 애들이죠. 오케이? 아이패드 오 봤어. 근데 난 이미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And supports. And supports는 뭐야? 기타 등등. 이렇게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요. 오케이?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뒤에 marketers. 마케터들은요. need to be aware of. 동사죠. marketers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and be prepared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동사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얘가 동그라미 2번, 얘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케터들은 봐봐. 글 전체가 여기에서 한번 잘라지는 거 아시겠어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마케터들은, 잠깐만, 뭐가 나와서요? 별표 쳐야겠죠? need to. 이래야만 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이제부터. 오케이?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 해볼게. 마케터들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이러한 단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And 그리고 be prepared.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적절한 상황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흡사 이런 거죠. 코로나가 터질 때쯤, 터진 직후에 마스크를 홍보해. 부자 됐겠죠. 떼부자 됐겠죠. 오케이? 근데 코로나가 있지도 않, 작년 이맘때쯤.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 쓰면 막 땀띠 날 것 같고 불편한데, 자, 마스크를 사세요. 뭐라 그래요? 꺼져.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적절한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 고객들의 니즈가 이렇게 있을 거는 그걸 잘 파악하고 있다가 appropriate time,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these stages는 뭐 말해? 이 these stages는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다양한 경우들이요. 이 다양한 단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별표 하나 칠까요? 예를 들어서. 예시.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할 때 연결어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연결어가 나오는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couple who have just bought, 여기 동사죠, bought their first house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to buy another large house, but very well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when perhaps they have started a family or are earning more money. 됐죠? 지금 되게 많이 나왔네요. 동사가 5개씩이 나왔습니다. 접사는요, 4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봅시다. Who부터 가로 놓을게요.
who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첫 집을 마련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 커플은요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시장이야? To buy another large house. 또 다른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아이패드 이때니까요. 아이패드 또 안 사요. 아무리 싸도 뭐더러 사니? 있는데 집 내가 살 집 있잖아. 뭐 집을 또 사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But 그러나 접사입니다. But 그러나 very well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어쩌면 한 5년에서 한 7년? 5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에 might be in 들어올 거예요. 어디에 들어올 거예요? In the market. 그 시장에 들어오겠죠. 또 다른 집을 살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때가 그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가 언제야? When perhaps they have started a family. 그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살다가 가정을 꾸리기 시작해서 애도 낳고요. 방이 더 필요하고요. 집도 커져야 되잖아요. Or 또는 are earning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 안에는 그 시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오케이? 조금 당황스럽게 글이 끝나죠. 그러니까 어쩌고 얘기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여기서 끝낸가 봐요. 됐죠?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 예시. 오로지 이거 하나인 거 아시겠어요? 이걸 저한테 그냥 이거 이 문장 하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상황들과 어떤 이제 컨디션, 시츄에이션 속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change them, and then pass them on the future generation. 됐습니까? 동사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왔죠. 그런데 잠 봐봐. 여기서 제일 먼저 that 이란 표현 나왔잖아요.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싶겠죠. 됐죠? 근데 그런 다음에 여기 that이 또 나오거든요. that이 또 나와서 that부터 어디까지? 쭉쭉쭉쭉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싶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to a great extent라고 하는 것은 컴마 컴마 찍었잖아요. 바로 보고 싶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익스텐트가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엄청난 정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접사를 좀 그 접속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엔드가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inherit, change, pass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문양 좀 단순하게 만들어줄까요? From the past, on the future generation 이런 정도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장 해석해볼게요. Few philosophers. 잠깐만. Few입니다. few 아니야. Few야.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부인할 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을 부인할 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뭘 부인해요?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엄청난 범위까지 인간이란 존재가 historical,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추가 정보? 무슨 뜻이냐면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어떤 것들을 물려받아요. 내 나름대로 change, 바꿔요. 그런 다음에 future generation, 후손에게 물려줘요. 이게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런 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 inherit, change, pass 이걸 합치면 뭐가 돼? 이게 바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historical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 historical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지는 단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 예시. 예를 들어서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은 is something that we learn and change. 이거 그냥 묶을게요. learn and change. learn and change as we use it. And the same is true of science. Scientists start with a body of theory and then
go on either to confirm or to disconfirm it. 됐습니까? 동사가 여러 개 나왔네.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that 이렇게 묶어야 되죠. 됐습니까? 왜? 이거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거 아시겠어요? 여기 수식하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as라는 단어가 접속사고요. as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가로끔 되죠. 됐어요? 그리고 and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쭉 따라가서 and 이렇게 나와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얘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의 or이라고 하는 것은 to confirm, to disconfirm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됐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문장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거 있잖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바꾸는 어떤 것입니다. 잠깐만. 배우고 바꾼다. 배우고 바꾼다. 이 learn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learn이 inherit랑 동의한 거 아시겠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다, 과거로부터 받았다. 오케이? 내가 사용하다가 변형시켰다. 그리고 나도 내 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 이게 pass down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Change, I will use it.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동안 좀 바꿔요. 옛날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들이랑 말투 조금씩 달라지잖아. 사용하는 단어를 좀 바꾸고요. 그죠? 바뀌고요. The same is true. 똑같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똑같아요. 과학이나 언어나 똑같다고요. 무슨 말이야? 과학자들은요. Start with the body of theory. 그죠? 뭘 가지고 시작해요? With the body of theory.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시작해요. Body of theory는 그냥 이론이라고 하세요. 그냥 이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잠깐만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body of theory가 뭐예요? 이게 과거예요. 이게 past죠. 왜? 가설은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가설을 가지고 내가 실험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물이 진짜 100도에서 끓는다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 누군가가 100도에서 끓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실험 막 시작해요. And then go on. 자, go on, go on. 지속하는 거죠. go on이 한 덩어리입니다. go on. 이 여기서 on은 부사예요. go on. 얘는 부사입니다. go on. 지속합니다. either 동그라미 치세요. or 동그라미 치세요. 연결하시면 되죠. either A or B. 그것을 여기서 그것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it은 a body of theory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이론을 confirm 확인하든지 맞아 라고 하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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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nfirm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family, the state, banks, churches and so on. Most of which are modified. Modified forms of earlier practices or institutions.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여기 있잖아. Which. 됐죠? 근데 요거는 잘 봐봐. Most of which 한 덩어리를 같이 묶어야 됩니다. Most of which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자, The same is also true. 또 사실이야 또. 뭐? Social institution. 사회 집단 있잖아. 사회적인 집단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such as 가족이라든지 주 국가라든지 은행, 교회,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얘들 다 똑같아요. 뭐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 사용하다가 바꿔서 후손에게 넘겨준다고요. 전부 다 히스토리컬하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들 중 대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봐봐.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are modified라고 쓰잖아. 자, 일단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얘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얘에 대한 선행사 누구예요? 선행사는 얘라고 봐야죠. 맞습니까?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ost of which 이 most는 뭐예요? 얘예요. 복수잖아. 이해됩니까? most of는 뭐라고 그랬어? most of는 부분 표시라고 했잖아. 이거 기억나세요? of란 표현 나왔을 때 소유 관계가 있고 부분 표시가 있다 그랬잖아. 그 most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표시라고요. 부분 표시일 땐 어디 봐야 돼? 뒤에는 명사 봐야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뒤에는 명사 뭐야? 위치잖아. 그 위치가 누구야? 얘야. 복수네. 복수, 복수. 그러니까 복수. 됐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선행사랑 수, 그리고 태. 이게 일치해야 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회단체, 사회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디파이의 행위자가 아니라 모디파이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are modified forms of earlier practices or institutions.
됐습니까? 이거 약간 변형된, 잠깐만, modified, 변경된 거죠. 변화된 거죠. 왜? 아까 분명히 바꾼다고 했잖아. 오케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서 팍 만져서 변형시켜서 자,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의 change가 여기서 modified랑 동의어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Human beings, therefore, 그러니까 말이야. 자, 결론! 이제부터 결론 말할게. 그러니까 말이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human beings, 인간이란 존재...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요, 한 가지 빼먹었다. 중요한 얘기인데. 미안해요, 한 가지 빼먹었어. 어떤 거? also의 별표 쳐놓으세요. also라는 단어에 별표 쳐야 돼요. also라는 표현 언제 써요? 했던 말 또 할 때. 비슷한 얘기 또 할 때. 또한이니까. 왜 나오는지 아시죠? 또한 사실입니다. 과학도 사실이지요.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 순서 정하시라고요. 오케이? 과학도 사실이에요. 사회조직도 또한 사실이에요. 됐죠? 이렇게 글의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갈게요. 그러니까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는요,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A context that changes, sometimes radically within a single generation. 됐습니까? 동사가 두 개죠? 그래서 접속사는요, 여기 있어요. that. that부터 여기까지 가로막고 주시면 되죠.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려울 텐데 같이 한번 봅시다. 해석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먼저 도와줄게요. 네버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버스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 구문 아시죠? 요거 기억나세요? not A, but B. not A의 법칙 뭐예요? A가 아니라 B야. 이거죠. A가 아니라 B야. 자, 인간이란 존재는요,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그들이 scratch에서 존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질문. 여기서 말한 scratch가 무슨, scratch가 뭐예요? 이 scratch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 scratch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과거가 없음이에요. 과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한마디로,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겨난 거 아니라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이해되십니까? 항상 어디에 있었어? within some kind of context. 맥락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맥락이라는 거에서 존재했다는 거죠. 이 맥락이 뭐예요? 앞문장, 뒷문장이야. 맥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맥락이라는 게 글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잘 모르겠어요. 야, 맥락에 따라 파악해. 앞문장, 뒷문장 읽어봐. 그 뭔지 알 테니까. 과거와 미래를 봐. 그럼 지금이 보이니까.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some kind of context. 맥락 안에 있었다. 맥락 안에 있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맥락 안에 있었다. 근데 그 맥락 안에 있었다와 동의어가 있죠. 맥락 안에 있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맥락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근데 그 맥락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 a context that changes. 때로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죠. 왜? 과거에서 데리고 와서 막 내가 사용해서 바꾸잖아요. 오케이? 바뀌는데 sometimes 때때로는 말이야 radically within a singl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본문 내용이야.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래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질문을 쭉 생각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렇지. 인간이란 존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존재야. 그걸 맥락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historical하다, 역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지문이 오히려 교과서 지문보다 이게 더 어렵죠. 오케이? 올림포스라는 책이 사실은 원래는 올림포스가 고2용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애시당초에 나올 때는 고1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뭐 학년 구분 없으니까. 근데 이런 질문들 어떻게 준비하냐, 내신 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라고 하면 나 100점 맞을 거야. 그럼 다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전부 다 외우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래도 꽤 점수를 잘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첫 문장 Few philosophers. 저거 딱 읽는 순간에 내용 다 알면 돼요. 전부 다. 아 이거 줄줄줄 적으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영어로 말고 한글로 내용 정리를 다 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그 정도까지 하면 기본적인 학습은 되는 거예요. 물론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되셨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Metaphorically speaking, 비유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말이야. 이런 거죠. 우리 이런 거는 사실은 너희가 중학교 때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이런 거 본 적 있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엄격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식의 표현도 본 적 있죠? 그래서 metaphorically speak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Human memory is like a public library that organizes each book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동사 두 개, 접사는요, that.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앞에 있는 거 수식. 어라? 잠깐만. 이 that도 뭐다? 이 that도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 되는 거니까 수일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like a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과 같아요. 공공도서관. 근데 그 공공도서관의 특징이 뭐냐면, organizes its book. 그 book을요, 그 책들을 막 이렇게 조종하고 정리해 놓는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예측되어지는, predicted. 예측되어지는 인기에 따라서, 책을 정리하는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 봐봐.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머릿속에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딱 세 단어가 잡혀요. 딱 세 단어. 어떤 거? Human memory. Human memory. 오케이?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organizes 정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popularity에 따라서. 딱 세 단어면 되는 거죠. 오케이? public library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유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세 단어. 어떤 거?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굳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지문을 읽으면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문장들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까먹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단어가 뭐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지? 이 생각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갑시다.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That is, 대리는 가로놓고요. Popular books. Exemplary Gracia, the Dan Brown blockbusters will be made available. 여기 동사죠. In special spaces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됐죠? 동사가 지금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That is는 그냥 즉 말하자면 이런 정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이거 주어요. 빈번하게 check out. 대여되어지는 책들은 이런 거죠. 빈번하게 대여되어지는 책들은 잠깐만. 이걸 읽으면서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대여되어지는 책.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인기 많다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popularity가 앞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인기 많은 책들은 popular books 여기 나오죠. 말하자면 인기 있는 책들. 예를 들어서 Exemplary Gracia. 예를 들어서 또 Dan Brown Blockbuster. Dan Brown이라고 있어요, 작가야. 너희가 알만한 책이 까먹었다. 영화라도 나왔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늙었어 어떻게 이런 거 기억이 안 나. 젠장 슬프다. 데디즈부터 여기까지 묶으세요. 여기까지. 얘가 조어가 되죠? 북스가 조어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Will be made available. 오케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화나지 않냐? 아씨. 책 내용만 생각나. 다빈치 코드. 알아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를 댄 브라운이 썼어요. 천사와 악마.
책 좀 읽어. 니네 주이야 씨. 독서 좀 해. 재밌어, 그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인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약간 이렇게 계속 악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천사 악마에서도 약간 계속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약간 심령적인 약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귀신, 뭐 이런 악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잘 써서 인기 많았고, 영화로도 개봉했죠. 다빈치 코드는 영화로도 개봉했었잖아요. 탐크스 나오는 영화로. 그죠? 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영화, 이런 책들은 인기 있는 책들이요. 인기 많은 책이요. 인기 많은 책들은요,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In a special space.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이런 거죠. 도서관 입구 근처에, 도서관 입구 근처 특별한 공간 안에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뇌,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력이죠.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기억력과 뭐가 동일한 거예요? public library가 동일한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린 자꾸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책. 이 책이 인간의 뇌에 와서는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책이 인기가 많아. 이 책이 인기가 많아서 특별한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왜? available 하게. 오케이? 또 왜? 뒤에 to make it easy. 잠깐만. to make it easy. 여기서 이슈 뭐가 돼요? 여기서 이슈를 뭐라 그래? 얘를 가짜 목적어라고 하잖아. 여기서 to find them 진짜 목적어라고 하잖아. for members 의미상 주어라고 하잖아. 그럼 뭐가? for members 그 멤버들이 to find them 그것들을 찾아내기에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쓸까요?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할게요. easy to fi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찾기 쉽다. 오케이? 그럼 우리의 뇌에서도 특별한 곳에 자주 쓰는 것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방금 전에 내가 댄 브라운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 제목을 뭐였지? 막 헷갈려 했잖아. 기억 안 나 했잖아. 왜? 몇 년 전에 본 책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 댄 브라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이야기 언급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기억 저편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내가 최근에 자주 이용했던 그런 영화라든지 컨텐츠들은 바로 기억난다라는 거죠. 자주 썼으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갈게요. In contrast. 중요합니다. 별표. 영어에서 contra가 들어가면 좀 더 반대입니다. 오케이? 대조적으로 less popular books. Exemplary Gracia.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야? 어우, 제목만으로도 허걱하는 거죠. The books by the Hertha Müller. 누군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Recipient of the 2009 Nobel Prize in Literature. 노벨 문학상.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 들죠. 오케이? 노벨 문학상이래요. 왠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알 수 없을 것 같죠. 이건 글자인데 무슨 말이지? 한글, 이거 분명히 한국어인데?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읽었는데, 읽어도 뭐래니? 이런 책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니체의 책이 있거든요.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 니체라고 들어는 봤니? 먹는 거 아니야? 사람 이름이에요? 니체의 책인데, 니체는 굉장히 천재였거든요. 젊은 천재였는데, 요절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책을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읽었거든?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덮어요. 잠들죠. 뭐 이런 아무튼 덜 인기 있는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책이냐면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요. 참고로 recipient란 단어는요 너희가 알고 있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너희가 알고 있는 단어 어떤 거 있어요? receive랑 비슷하게 생겼죠. 오케이? recipient라고 하면 수혜자, 받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자가 되는 거죠. 200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타 뮬러라는 사람의 책. 제목도 안 썼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제목에서 니네들이 모를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죠. 자, the ones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아니 그 전에 과거에 대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이런 책은요. will be placed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저 뒤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는 왜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less popular books, the ones, 얘가 동격이죠. 오케이? 그 동격으로 나온 거라서 안 쓴 겁니다. 되죠? 그냥 추가적인 정보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we can use our memory to make inference about the environment.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because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Because of가 나왔죠? Because of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겠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되죠. 환경이죠. 어떤 환경이야? 잠깐 이런 생각해야 돼. Because being reflected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여기서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 왜 being reflected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하는 거에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하는 주체가 반영된 대상이야. 반영된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반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we can use our memory. 우리가 이 기억력이라는 것을 잘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매번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영어를 한 방에 몰아서 왕창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봐라. 조금씩 여러 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조금씩 여러 번 봐. 인기가 올라가요. 우리 뇌 속에서. 인기가 올라가요. 그럼 뇌 저 뒤편 어딘가가 아니라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We can use our memory.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 make inference about the environment. 이 환경에 대한 inference, 유추암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We can infer.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For example, 예시입니다. 이런 거 연결어들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we can infer, 추론을 낼 수 있죠. That the more freq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the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여기 지금 동사 retrieve, 여기 동사 이렇게요. 동사 두 개죠. 총 동사는 세 개거든요. 근데 접속사는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으시면 되고요. 요 지문에서 이번 지문에서는 요 마지막 문장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문장을 암기하세요. 아예 통째로 암기해 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설명을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석 먼저 하면 the more, the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the 플러스 비교급, 더비더비 구문이죠. 더비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거 합니다. 이런 거죠. The more freq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그 아이템을, 어떤 아이템을 더 많이 산출하면, 더 빈번하게 산출하면 더 빈번하게 산출할수록 the more, 더 빈번하게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됐어요? 그럼 과거에 그것을 더 많이 접촉했었던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한마디로 뭐? 더 빈번하게 우리가 그걸 산출해냈다. 무슨 말이야? 인기 많다. 인기 많다라는 거죠. 됐어요? 인기가 많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은 됐죠? 내용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워낙에 쓸 게 많아서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는 필기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봐봐. 첫 번째, 꼭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더비더비라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더비더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더 플러스 비교급과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학교 때 나오거든요. 중등부터 분명히 배웠어요. 중등부터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합니다. 끝. 해석할 줄 알면.
혹은 해석 써 있고 그 영작할 줄 알면 끝. 이렇게 끝나요. 되게 바보 같죠? 오케이? 그럼 고등부 때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는 문장 구조가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맞잖아. 이 that부터 잘라서 보면 여기 동사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동사 또 있다고요. 근데 접속사 없어요. 이 that은 이 앞에 있는 infer에 대한 접속사예요. 이해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더비더비는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비더비는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as, 주어, 동사, 비교급. 주어, 동사, 비교급. 이 형태 어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었는데, 뭐 한 거냐면, 강조한 거예요. 질문. 영어에서 강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어에서 강조할 때 앞으로 당긴다 그랬죠.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앞으로 당겨준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더비라는 형태를 만들어준 거라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 구문을 만들다 보니까 접속사는 따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깐만.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더비더비잖아. 질문. 비교급이라고요. 비교급이 나오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비교급. 그렇지.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비교급이란 말을 들으면 형용사 뒤에 ER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비교급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을 썼을 때 야, 너 여기다가 더 다음에 형용사에 대한 비교급을 쓸 거야? 아니면 부사에 대한 비교급을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요. The more frequently 이라고 나왔잖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수 있죠. 야, 너 여기다가 the more fluent. 아, fluent구나. 미안해. 조금 잘못 읽었네, 그럼 내가. frequent가 아니고 fluent죠. 유창한 거죠. 오케이? 그럼 필기 조금 바꿔주세요. 필기를 조금 바꿔서 인기가 많다는 여기예요. 여기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인기가 많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미안, 아까 잘못했네. fluent죠.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은 거지. 유창하게 읽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산출이 잘 된다는 뜻이죠. 산출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잘 튀어나온다고요. 왜 더 잘 튀어나와요? 특별한 장소에 따로 보관되어 있거든요. 대여가 많이 되거든요.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인기가 많다. 산출이 잘 된다. 특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안, 아까 내가 좀 잘못 말했네. 잘못 읽었어요. 어쨌거나 다시 갑시다. 더 유창하게 말하면 더 유창하게 말할수록. 잠깐만. 시험을 이렇게 낼 거예요. 너 여기다가 more fluent라고 쓸 거야? 아니면 fluently라고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로 풀면 돼요. 너 원래 어디 있었어? 이거죠. 너 원래 어디 있었어? 너 원래 뒤에 있었잖아. 너 원래 뒤에 있었잖아? 얘에 대한 원래 문장 써볼까요? 얘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We as 질문해야 돼요. 왜 as를 써요? 왜 하필이면 as를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as는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 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거 하면 앞에 거 할수록 이 뜻이잖아. 뭐뭐 함에 따라서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As we retrieve an item fluently from memory.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어떤 아이템을 뭐 책 제목, 영화 제목 이런 것들을 더 유창하게 산출해 냄에 따라서. 오케이? 됐어요? 유창하게. 잠깐만. 여기서 유창한 아이템을 뽑아내는 거야? 아이템을 뽑아내는 게 유창한 거야? 그게 유창한 거죠. 이해됩니까? 누구에 대한 수식이야? 동사 수식이잖아. 당연히 부사를 써야죠. 됐어요? 결론. 잘 들으세요. 결론. 더비더비 구문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 부분에 너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원래 자리를 찾으세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굴 수식하고 있는지를 찾으세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면 형용사를,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면 부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도 써보죠. We must have encountered it more often in the past.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여기서 맞추면 더 빈번하게, 이거 어차피 부사니까, 더 빈번하게 그것을 과거에, in the past, 과거에 접촉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미쳐셔야 되는 거, 문법 내용 must have encountered, 그 누구랑 연결해요? in the past랑 연결하세요. 기억나시죠?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면 옛날 이야기,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동사 have pp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한 가지 추가할게요. 이 부분에다가 한 가지 추가.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자, 조동사가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야, 너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야? 아니면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쓸 거야?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오케이?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야?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요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죠? In the past 덕분에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야, 너 여기다가 must have pp 쓸 거야? 아니면 should have pp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죠. 어떤 그림을 기억해라? 자, 이 그림 기억하세요. must란 단어 있습니다. must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야? 의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추측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무를 나타낼 때의 동의어가 should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나눠 가져야죠. 사이좋게 의미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갑자기 should를 써버리잖아? 야, 네가 과거에 더 많이 했었어야지. 젠장. 좋아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should have pp를 쓰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후회가 돼. 이런 말이죠. must 쓰면 뭐야? 확실해.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must have pp는 누구한테 쓰는 거야? 100점 맞은 애한테 쓰는 거죠. 야,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했었나 보구나. 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틀림없어. You must have studied hard.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점 맞은 거 보니까 너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빵점한테 말하는 거죠. 야, 이 새끼 네가 공부 좀 했었어야지. 왜 안 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요 질문 꽤 괜찮죠? 꽤 괜찮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문법 내용들도 꽤 많아요. 아시겠죠? 요건 꼭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